전기세 관리비 합쳐서 356,170. 어? 야, 뭐 시간이 다 됐나? 어이씨. 관절, 글루코 3이! 깜짝이야! 아, 그 형님, 또 굳어놓고 약 드시는 거예요? 누가 안 뺏어 먹어요? 버느무 노랭이. 진지하게 대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연극 연습 중이라는데 연기가 약간은 어설프죠. 국밥집으로 가자고. 굴고가! 아니, 대단한 거 나왔어. 순간 어색한 연기에 웃음이 터지고 마는데요. 이들은 연극 배우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는 연극하면은 뭐 대학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논사수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제가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도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리박이라는 전혀 의외의 인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의 의미로 연극에. 그대로 나오는 대사가 짧은 대사고 짧은 배역이라도 이름하여 시민 연극 학교. 이곳의 중심에는 소극장 대표 김종욱 씨가 있습니다. 이 연극 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라는 어떤 그런 걸 저도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 또 저는 제도 배움이라고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도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논상 연극의 구심점은 희망 상과!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논산 시내에 위치한 작은 사진관. 이곳이 바로 김종욱 씨의 일터입니다. 그의 직업은 사진사죠. 논산에서 꽤 역사가 깊은 종욱 씨의 사진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뭐 수학여행 같은 데를 가면 아버님이 저한테는 뭐 우리 식구들도 뭐 누나들도 그렇고 형도 그랬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곧잘 또 잘 찍어 왔죠. 잘 찍어 오고 또 집에 또 이렇게 아버님이 혹시 뭐 출타 중이시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웠던 뭐 증명사진 찍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찍어 보기도 했었고.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그만큼 단골 손님도 꽤 많습니다. 안경 작으나 아, 안경 작은 거 제가 없애 드릴게요. 그러고 요 귀. 네. 귀가 정확하게 다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네, 머리 뒤로. 예. 예. 스마일 미소. 아직은 표정이 어색한데요. 부드럽게 표정만. 지금처럼 오케이. 입 다무시고. 좋아요. 오케이. 눈좀 크게 한번 더 그대로. 손님이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종욱 씨. 좋은 사진을 찍는 노하우랍니다. 우리 사장님이 좀 솜씨가 좋으신 모양이구나. 포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못났지만은 포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편하게 찍는 거죠. 편하게. 고객이 얼만큼 편하게 사진을 찍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얼어요. 얼어서 막 자기 표정이 안 나오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앞에 좀 웃길 상황이면 좀 웃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논산에 극단을 만들어 연극인으로 활동한 김종욱 씨. 충남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주목받는 배우였지만 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무대도 멀어지게 됐다는군요. 아 이게 연극이구나. 아 이래서 연극을 하는구나를 진짜 알만할 때 딱 아 이렇게 내가 나가다가는 도저히 이건 뭐 결혼 생활도 뭐 아니면 뭐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진짜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들었죠. 그래서 연극을 접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적게 됐으니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마음속에 있잖아요. 평생 이게 쭉 오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누르고 살았던 거죠. 네, 어서 와. 종욱 씨의 아내 최주영 씨도 사진관으로 출근을 했네요. 이거 사진 세이 거 빼놓은 거 좀 잘라서 좀 넣고 사진 출력에 보면 아니 사진 출력에 또 4-1, 4-1 한 거 있어. 그거 출력 같이 해, 같이. 아내가 오자마자 밀린 일부터 시키는 종욱 씨. 사진 찍는 일은 남편 담당. 사진 보정과 출력은 아내의 몫이라네요. 근데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도 안 말랐는데 막 확 시키네요. 오늘은 외부 출장이 있어 더욱 바쁜 날입니다. 갔다 올게. 종욱 씨가 도착한 곳은 논산 여중. 학교 축제 날에 맞춰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 왔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누군가를 반갑게 부르는 종욱 씨. 너 춤 안 춰? 너 춤 안 추냐고. 빨리 연습해야지 그럼 빨리. 2학년에 재학 중인 딸 윤지입니다. 아빠의 방문에 춤추기가 영 쑥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딸의 춤을 가만히 보고 있던 종욱 씨. 왜 이게 꿈으로 춤추면 돼? 딱 피고 이쁘게 하고 어? 이럴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이쁘게 눈치 보지 말고. 알았어. 잘해. 딸의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지낼 정도로 친하다네요. 야, 예지가 훨씬 잘한다. 예지 훨씬 잘하네. 어, 맞아, 맞아. 재영이 딸이구나. 니네 엄마가 아까 여기 있던데? 친구 딸내미들도 있고, 후배 딸도 있고, 선배 딸도 있고, 뭐 지역사회니까요. 뭐 거의 제가 못 알아봐도 걔네들은 이제 안면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논산 지역에 초중고를 다니면서 졸업 앨범 사진을 찍은 지도 벌써 20년째. 학생들의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앨범에 이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좀 담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연례 행사입니다. 항상 학교 축제, 운동회 뭐 행사에는 항상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겨줄 수 있어 이 일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는 종욱 씨. 앨범에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들도 앨범을 받아보면 앨범 속에서 내 얼굴 찾아보는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서도 그런지 몰라도 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 주관은 가급적이면 애들 전체적인 모습, 애들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애들이 또 신나게 또 노는 모습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종욱 씨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엔 논산에서 유일한 소극장 마당이 있습니다. 1번에 하나 만들고 9번에 하나. 두 개가 저기 하나 저기 나간 것 같은데. 와서 한번 봐봐. 이거는 살짝 들어왔고 하나는 아예 안 들어와. 안 돼, 안 돼. 조명 두 개가 고장이 났네요. 지금 저 고장 난 걸 바꿔야 되는 모양인데. 예.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상당히 또 깊어지네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예, 예. 큰 돈을 들여 조명을 고칠 생각에 근심이 깊어지는데요.
소극장 조명과 음향 시설을 설치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준 선배 김상근 씨.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서 딴 데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고쳐가지고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놔요, 제가. 혹시나 여기서라도 쓸 수 있으면. 뭐 제가 뭐 고장나거나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달려와서 또 고쳐주고 또 뭐 무선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또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음향도 사실은 이것도 있던 거 그냥 그걸 다 활용해서 좀 제 쓰러지는 모습 보세요 지금. 쓰러지잖아요. 사실 돈 안 들어간 줄 알고 같이 연극을 했던 정건일 지금 공동대표죠. 정건일 대표하고 저하고는 항상 연극을 하면서 아니면 사물을 하면서 소외받고 좀 이렇게 가난한 뭐 예술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을 좀 벌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하자.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 건물주이신 그 권도경 선배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죠. 만나서 그 이런저런 문화 얘기를 그분도 뭐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화 얘기 하시다가 이 건물 지하가 비어 있는데 혹시 니네 여기 와서 뭐 소극장 한번 니네들 한번 무대 그러니까 니네들 꿈꾸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꿈이 결실을 맺어 작년 8월 논산에 최초로 문을 열게 된 소극장 마당. 개관 후 1년간 두 번의 연극과 수차례 국악 공연을 올렸지만 수익보다는 적자가 컸다는군요. 뭐 처음이라 돈은 많이 주셨어요. 표도 생각만큼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팔렸고 했는데도 굉장한 적자를 봤습니다. 이 소극장이 지금 보시면 한 100, 꽉 앉으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개관하는 날 그 자리는 한번 꽉 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투자 없이 오직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만든 소극장.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한 애착도 남다릅니다. 앞으로는 무대가 필요한 지역 문화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극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되는 거, 뭐 페인트 칠, 뭐 저 붙이는 거, 뭐 이런 건 뭐 거의 형님하고 저하고 연습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무대를 쓸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한 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잠깐만, 소풍 어디 간다고? 몇 시까지 가야 되나? 어? 나 에버랜드. 에버랜드? 좋겠네. 별로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어. 왜 없어? 무서운 거 있잖아. 아 그게 없어. 아니 그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타봐갖고? 타봐서. 할 건 해야지. 응? 할 건 해야지. 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종욱 씨. 딸에겐 친구 같은 아빠죠. 어? 그 사이 주방에선 아내 주영 씨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과 딸을 위해 솜씨 발휘 좀 하셨는데요. 무슨 반찬이에요?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제멋대로. 그냥 목살 같은 거 맨날 고추장에다 이렇게 두루치기 해서 먹으면 맨날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스테이크 식으로 간편하게. 가급적이면 저는 뭐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요. 뭐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친구들 항상 술자리에도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 와이프는 꼭 가급적이면 저희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2의 친구라고 또 하죠. 그래서 안 오면 또 왜 친구 안 왔냐고 또 부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가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읍시다.
매사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는 종욱 씨. 저녁만큼은 꼭 가족과 먹습니다. 아우 좋다 저녁. 학교 리허설. 종욱 씨가 딸 학교에 갔던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요. 리허설을 했잖아. 무슨 뜻? 둥 춤출 때 혼자 이거 내 너 참 비싸는 건 아니지만 이거 꼽아갖고 아빠 눈치 보지 말라 했잖아. 쳐다보거든. 댄스 동아리도 했다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신감 있게 줘야지. 희한해. 내가 꼭 그런 거 보고 뭐 엄마한테 이르는 것 같은데. 이르려나? 아니 나는 잘 춘 건데. 아니 진짜. 아니 제가 원래 못 추나 보죠. 너 혼자 독하게 해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본의 아닌 고자질의 미안한 아빠입니다. 종욱 씨에게 연극을 배우는 시민 단원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연습 날도 아닌데 다들 모여 맹 연습 중이라고 하네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내 연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보고 아 내가 얘기했던 게 뭔데 아 이게 이래서 조금 어색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야. 그래야 내가 또 가서 얘기하면 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 너무 고맙지. 단장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끼리 지금 시민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발전이라고 봐야죠. 뭐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또 이걸 허투루 소홀히 하면 그냥 이렇게 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고요. 시민 연극학교를 한 지 이제 3개월째. 열정적인 시민 단원들이 있어 기대가 큽니다. 회원들이 열정 있게 한번 가서 이렇게 응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그런데 이제 연극을 만들고자 마음먹은 것도 모두 아내의 응원 덕분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래서 애들 키우는 중간에 잠시 못했는데 그때도 외부에서 이제 섭외 전화 같은 거가 오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제 가게 하는 것도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제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접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이 나이 돼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굳이 그거를 말리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항상 고맙죠 저야. 뭐 이게 진짜 바가지 긁힐 일이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소극장을 만들 때도 뭐 저희 식구를 뭐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거의 뭐 비밀스럽게 제가 그걸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선천후계라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여태까지 뭐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허투루 돈을 뭐 쓰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또 나름 잘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본인 자랑인데. 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 예, 사장님. 예. 시민 연극학교에 참여해 연극을 배우는 단원 예. 임용수 씨. 필요한 사료가요. 통원 확인서. 그가 아침부터 바쁘게 향한 곳은 김종욱 대표의 사진관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유, 예, 일하시고 계셨군요. 어서 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어떻게 연습 좀 많이 하셨어요? 아유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예, 한다고 그렇죠. 이거 해도 예. 이 대역이 이게 아유 이 감을 못 잡겠네. 개인 연습을 하러 과외를 보러 오셨으니까 예. 우리 한번 오늘 힘 빼고 네. 한번 우리 임 회장님을 살리는 한번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예. 안으로 들어가시죠. 도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임용수 씨가 개인 연기 지도를 받기로 한 건데요. 앉자마자 웬 약병을 잔뜩 꺼내놓습니다.
임용수 씨가 직접 준비한 연극 소품이라네요. 이 소품이 있으면은 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습 단계부터 아예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끌고 다니죠. 니딩 두 번째 만에 주판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주판을 왜 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이 계산을 하는 걸 이 자린고비는 아, 주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셔서 아, 참 소품 쪽으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열정 반만 대사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하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저 약병, 주판 뭐 이런 거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연습할 때. 아니 오늘 돈 들어올 때가 됐지 참. 응?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힘을 못 빼고 있는 게 뭐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첫 대사부터 김 대표의 냉정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나와서 일단 관객이랑 본 다음에 뭔가 생각나듯이 어? 아차! 오늘 돈 들어오기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일단 여기 앉아야 돼. 평소 연극을 해보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는 임용수 씨. 어디 가면 끼가 넘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난생 처음 도전하는 연기가 쉬울 리 없죠. 어디 보자. 월세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네. 아, 끊어 월세. 월세. 아, 그나저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어? 예, 저는 이제 그 등장인물이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아, 그 역할이 나름대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내가 해당자한테 요구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줘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 톤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연기 같아요. 그러니까 참 큰 도움이 되네요. 내가 힘을 빼라는 게 뭐냐면 그냥 툭툭 던지면 되잖아. 툭툭. 싸납게. 아니 싸납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말을 툭툭 던져도 그게 싸납게 되는 거야. 뭐 죽지까지 안 해도 돼. 죽지? 저 쏴보는 거지. 죽지꺼?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굉장히 뭐가 카리스마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죽지! 니꺼지! 이렇게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명 탁! 매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아니, 연기 실력도 느는 날이 오겠죠. 안 먹는 거예요? 안 뺏어 먹어요. 뭐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실 것도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이지 결과적으로는 뭐 제 마음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게 뭐 그런 거는 뭐 교육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것도 뭐 이게 가르침 뭐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렵네요. 한가해진 시간. 종욱 씨의 전화 통화가 길어집니다. 전화를 받던 종욱 씨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 큰일 났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뺄 수도 없는 배역인데 못 하시겠다고 어제 우리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딴 분을 지금 섭외를 해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봐야죠.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 연극 걱정에 일도 손에 잘 안 잡히는 오후입니다.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한 양계장. 시민단은 서병산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병아리를 돌보느라 바쁜 시기인데요. 잘 커야죠. 항상 잘 크기를 기도하는데. 부화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병아리들. 온도 관리부터 먹이 주는 것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먹이 잘 먹게 만들어주고 상태 보고 뭉쳐있는가 이런 것들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사 외우고 연기 연습하느라 하루가 벅차다는 서병산 씨. 넌 뭐 갔어? 그래서 요새 번잡스러웠구나. 우리는 재개발 소식 없어요? 없어. 이제 어쩐다냐. 임 회장은 어떻대? 아니 보고도 몰라요? 그 나이에 쓰러지면 바로 가는 거지. 연극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습니다. 근데 재산이 상가뿐일까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뭐 여기는 뭐 별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이러다가 시간 되면 하고 커피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숙소에서도 하고 밖에서 날씨 좋은 날 밖에서도 하고. 예. 대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예,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회원들 만나서 이 연극 연습하는 자체가 재밌습니다. 틀린 신이 나올 때 더 재밌고 웃음 나고 여기 와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변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시민 연극학교에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소극장에 활기가 도네요. 반갑게도 오늘 신입 단원이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총무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는데요. 김종욱 대표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하시던 분이 급하게 빠졌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지금 한번 와봤어요. 원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럼 연극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돈 들어올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 자, 다들 이리 모여보세요. 이번 주에들 야외 가기로 했지? 그렇지. 가기로 하긴 했는데 야외는 왜요? 아니, 뭔데요? 월세? 기존 코미디 연극을 연습 중인 10명의 시민 단원들. 열정만큼은 프로 배우 못지않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이거 효과 없으면 오빠한테 연락할 거야. 오전네. 내 손님은커녕 아 어떻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냐.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가! 원래 서울에서 있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셔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던 거 다 접고 이제 논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 보고 예, 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도 좀 연극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네요? 네, 예, 원래 꿈이 그쪽 관련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서. 어떤 때가 제일 좀 제일 재밌으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연습하는데 뭔가 맞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딱 대사에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딱 들어와주고 맞았으면 우리끼리도 되게 즐거운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되게 재밌어, 보람 있고. 연습이 끝난 후 오늘은 회식을 위해 뭉쳤습니다. 함께 모여 연극을 연습한 지 어느덧 3개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했으면 보람입니다. 아, 동생한테 기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지. 와.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단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해 멋진 연극을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소가리를 형님 때문에 좀 하긴 했어요. 어색하고 좀 당황스러웠지. 그리고 후배도 이거 형님이 저게 처음 하는데 톤이 이게 아닌데. 제일 처음에는 좀 몇 번 하다가는 이걸 내가 말하지. 자,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회포를 풉니다. 내일 또 한 분을 또 모셔오면 그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아주 뭐 힘을 받아서 또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종욱 씨가 공설운동장에 있는 한 풍물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소극장 마당의 공동대표인 정건일 씨입니다.
그가 이끄는 전통예술단 마당굿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수고했어. 네. 어유, 굉장히 좋습니다. 예, 27일 공연이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힘내고, 오케이? 네, 오케이. 이번 달 27일 국악 공연을 앞두고 회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세팅을 해서 조절할 수 있대요? 상담을 못 하더라고. 아니 그 그래 아니면 영상 영상 빔 그 한때 마당굿에서 풍물을 하기도 했던 김종욱 씨. 이번 공연에서 무대 연출과 해설을 맡게 됐습니다. 사회도 이제 가끔 시켜 주시는 분도 있어서 사회는 보는데 뭐 완전 논사 스타일에 맞게끔 저희가 사회를 좀 뭐 사람들이 논사 스타일이라고 그런데 좀 구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잘못 우리 공연에 얹혀지면 또 해가 되니까 우리 특히 우리 전통예술단 마당굿 공연은 좀 더 진중하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인연. 논산에서 처음 극단을 만들어 함께 연극 무대에 올랐던 오랜 동료죠. 논산을 지키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지금도 공연이나 무대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의견과 조언을 나눕니다. 종욱 씨가 연극과 관련해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 뭐야 모 씨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지. 뭐 이렇게 그만두고. 근데 뭐 이게 자기 아니면 그런 게 뭐 우리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한두 명이 계속 중요 배역들이 연습을 지금 뭐 한 달 이상을 했는데. 아우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극 때 앞두고 도망가갖고 요 며칠 동안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한데 고민했던 게 싹 이제 풀어졌어 그래서 편하게 맘 먹기로 했어 미안해 못 미안한 거 알면 됐어 가서 봐줄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집이 있어서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죠 그러니까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시민들도 처음에 잘 못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베테랑이 되면 나름 이제 우리 역사 정서를 담아서 연극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뒤 주말 소극장 앞에 시민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웬 이사짐인가 싶은데 종욱 씨의 후배가 트럭 한가득 무대 세트를 싣고 온 건데요. 이거 여기다 놓으면 일단 가지고 가야 돼.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시민 연극악기를 하면서 연습을 한 결과를 이제 연극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배경 세트가 국밥집 뭐 이런 상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또 이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또 우리 강사겸 여기 후배님이 본인이 하신 연극의 세트를 저희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무대 세트를 기증해 준 후배 덕에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배 용석 씨도 시민 연극 학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극인들이 항상 직장인 연극반이나 아니면 시민 연극 학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런 게 붐이 돼야 연극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흔쾌히 그분들도 제작자도 저희 그러니까 연극인들 하나하나한테는 이게 몇백만 원어치 그렇게 금액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싣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세트가 온다는 소식에 주말인데도 흔쾌히 시간을 내 일손을 돕는 단원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난다는군요.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뭔가 연극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처음 저도 머리털 나고 참 연극이라는 연극은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소품까지 들어오니까
연극도 그냥 가서 관객들은 가서 보는 사람들 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하고 비례해가지고 그 노력하고 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극 내용에 맞게 손은 봐야겠지만 내친 김에 세트 조립도 해보는데요. 세트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세트 조립에 벌써부터 신이 난 종욱 씨. 단원들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세트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이 이제 이걸 하셔야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저 극단 대표님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런 또 토목 중에는 아는 게 있어야지 없잖아. 내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거 잘하셔요? 아, 저는 옛날에 그 건설업을 했죠. 아. 하다가 이제 20원, 7, 8년 하다가 접었죠. 아, 지금 식당하고 있는데. 까치발은 경첩 달려있는 왼쪽. 경첩으로 움직여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거지. 이렇게 닫혀있으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의사 씬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임 회장이 혼자 독백하는 씬 울고 뭐 하는 그 씬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제일 맞을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내가 고민했던 게 싹 다 사라졌어.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논산 시민 연극학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도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즐기려 합니다. 희망상. 모두가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뭐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개월, 3개월 연습을 해서 그것도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연극 무대를 올린다는 건 굉장한 뭐 모험이고 그리고 무모한 시도긴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극 무대를 이 소극장에서 한번 하는 게 저희 큰 꿈입니다. 그것들 야외 가기로 했지. 가기로 하긴 했는데 야외는 왜요? 요거 좋아하니까 경비밖에 못 된 거야 알아?